아는 만큼 더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디고 팁스 3편은 바로 경기를 준비하고 지휘하는 피트와 피트로드에서 발생하는 페널티, 그리고 피트인 페널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트는 차량 점검과 경기의 진두지휘가 이루어지는 각 팀의 본부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슬리퍼, 우산 등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한 피트인 시 지켜야 하는 드라이버의 매너도 있습니다. 차량이 피트로 들어가거나 다시 경기 코스로 돌아갈 경우에는 방향 지시 등을 켜서 타 차량에게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럼 피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피트인하여 차고지로 들어갈 때 차량은 후진을 해선 안 됩니다. 후진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미케닉들이 차량을 밀어서 후진시켜야 합니다. 많은 스텝들과 차량이 있는 곳에서 엔진의 힘으로 후진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후진은 반드시 밀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심사를 통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피트로드에서는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심사 대상으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피트로드의 규정 위반 시 페널티는 심사실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경중에 따라 벌금 및 경고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팁 하나, 피트로드에서는 제한 속도가 있는 만큼 드라이버가 속도 제한 장치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고장난 듯한 엔진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트인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선수들에게 최악의 페널티로 불리는 피트 스타트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피트 스타트 페널티란 예선전 때 받은 페널티로 인해 결승전을 그리드가 아닌 피트에서 시작해야 하는 페널티입니다. 피트로드에서 대기하다가 그리드 후미 차량까지 통과 후에 별도의 신호를 받고 스타트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피트로드에서의 제한 속도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죠. 바로 이어서 피트인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트인 페널티란 경기 중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즉각 주어지며 반드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피트인 페널티는 경중에 따라서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와 일정 시간 정차해야 하는 스탑 앤 고 페널티로 나뉩니다. 스탑 앤 고의 경우 심사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코스인 지점에 있는 페널티 라인에 정차 후 지시를 받고 다시 코스인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는 피트인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피트로드를 지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경기 중 상황에 따라 5초 또는 10초가 최종 결과에 가산되는 타임 페널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스루와 스탑 앤 고 페널티는 발령 후 3랩 이전에 해당 페널티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실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1초 이내에 경기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레이싱 경기에서 피트인 페널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선수들에겐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페널티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언제나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겠죠. 오늘도 인디고 레이싱 팀과 함께하는 인디고 팁스 3탄, 피트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